토사구팽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사냥개 노릇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그 개발 사건을 보면 유동규가 나서서 모든 일을 다 버려요. 당시 대장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주민들과 회의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차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땅을 갖다가 그냥 강제 수용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사업하게 해달라. 그 요구가 지금도 맞는 거죠. 공사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우선권이 돌아갈 거라고 설득합니다. 저희는 이제 관에서 하기 때문에 백일하게 다 드러나는 일로 협잡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우선권을 우리 저기 그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들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화천대유 측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고 헐값에 땅을 강제로 팔았던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주민 상대로 땅 장사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먼저 남욱 변호사에게 특혜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던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남 변호사에게 제안합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2013년 2월 공사 설립 이후에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계획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땅 못 사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합니다. 정말 유동규 혼자 이 일을 저질렀다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는 그 내용을 모른 거 아니에요. 밑에서 자기는 뭐 공공개발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밑에 사람은 사실은 민간업자하고 짜고 성남시에 줘야 될 이익을 전부 다 이쪽으로 주고 그리고 뇌물 받아먹고 해서 벌인 부패 사건이잖아요. 아니면 700억이라는 돈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이거 뒤에는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가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 감형이라도 받아야지. 그거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김만배, 남욱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몽땅 자기들 이야기 다 하면 형량만 높아지고 나중에 기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공동문명체예요. 배임의 공범. 주범은 이재명. 개발 과정에서 직원들의 일탈 그리고 불법행위, 부정행위는 당연히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사면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면 안 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학폐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